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의 또 다른 재미와 함께하는 시간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추성윤입니다. 자, 오늘도 임성춘 씨와 함께 새로운 3월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임성춘입니다. 오늘도 예, 저희 4명이서 스타크래프트의 정보와 재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월이 됐고 봄이 완연해졌는데요. 예. 혹시 봄 내용과 함께 두 분을 더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홍진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고 스피디한 진행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홍진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숨은 재미까지 톡톡 집어내겠습니다. 이윤열입니다. 네. 자, 두 분 역시 오늘도 함께하게 됐는데 3월이 됐거든요. 이제 네. 봄이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뭐 정말 할 수 있게 됐는데 봄에 어떤 새로운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네, 우선 봄. 딱히 뭐 봄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막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진짜 어디 뭐 놀러 가보고도 싶고 그런데 아직까지 뭐 시간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은 계획은 세워두고 차근차근 해갈 생각입니다. 네. 이윤열 선수는 별다른 계획이 특별히 없어 보이는 그런 표정을 짓고 아니요, 계신데. 아니요. 있는데요. 아, 네. 예. 말씀해주세요. 예. 없어요. 아, 네. 사람을 이제 막 약을 올리네요, 이윤열 선수. 아, 이제 뭐 거의 진행자로서 저희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순간까지 됐는데요. 예. 임성춘 씨는 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도 물론 없는데 예, 네.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 할 것을요. 네. 늘 생각을 함께하는 예. 그런 시간이 또 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뒤에다 곤자 이 한번 붙이면 춘곤이 되거든요. 예. 괜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진정한 프로 두 분 이윤열 선수와 홍진호 선수 그리고 임성춘 씨와 오늘도 함께 재밌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오늘도 멋진 전략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 역시 문을 여는 코너입니다. 스타 트렌드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첫 번째 코너입니다. 스타 트렌드. 프로게이머의 게임을 리플레이를 통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순서인데요. 3월이 됐고 새로운 봄에 일종의 코너 개편이 됐습니다. 약간 달라진 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저와 이윤열, 홍진호 선수 이 셋이서 각 종족의 그 리플레이를 맡습니다. 그 후에 그 제작진들이 최고의 그 명경기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을 선정하겠고요. 그 리플레이를 각 종족의 그 대표 선수가 예, 차근차근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막 리플레이를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예. 리플레이를 책임지고 각 종족을 대표해서 우선 선정을 해주시고 제작진이 그 이후에 검토를 통해서 선정을 한 그런 리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종족, 하나의 선수의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순서로 새롭게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윤열 선수가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이번 주에는 제가 골라낸 네, 리플레이가 시작되는데요. 한승혁 선수와 변현도 선수의 2차 MSL 리그에서의 경기예요. 네, 아마도 이번 스타트레트 이번 시간에는 이윤열 선수가 선택한 그런 리플레이가 채택이 된 만큼 테란 플레이 중심으로 집중해서 잘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한승엽 선수와 변은정 선수의 대결. 변은정 선수가 있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도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마도 근데 이윤열 선수가 선택하신 만큼 테란에만 이긴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예. 좀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뭔가 돼요.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전 뭐 네. 하나요? 오늘 프로듀스 안 나오는데. 구경하세요 그냥. 네. 우선은 테란 중심으로 한승엽 선수의 스타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스타 트렌드 화면 함께 보시죠. 자, 경기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이 변은정 선수고요. 4시가 한승엽 선수입니다. 경기 맵은 지밀레네스 메모리 정글 버전. 예, 지금 같은 위치를 보면은 지금 한승엽 선수의 위치가 미네랄 모이는 그 위치로서는 좀 약간은 불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딥네너스의 최강의 위치는 지금 걸리신 저그 위치와 그리고 또 아래쪽 5시 옆에 7시 쪽입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한승엽 선수의 위치는 그렇게 유리한 것도 아닌 평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면은 지금 네. 변은종 선수는 앞마당 멀티가 상당히 빨라요. 지금 9드롭 멀티거든요. 예, 지금 잠깐 배드를 봤는데 예. 원래 저거들이 이제 12드롭 멀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변은종 선수가 9드롭 멀티를 써요. 예. 왜 그랬냐면 아무래도 이 맵에서 테란 분들이 빠른 서트로 내가지고 저거가 앞마당을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견제를 하겠다 그런 플레이를 찾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트레를 짓고 빠르게 트레를 건설함으로써 선컨을 한 개 건설해서 그래서 예. 벙커링을 미리 예방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테란의 견제를 막기 위한 초반부터의 빌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현재 한승 선수의 빌드 오더를 보면은 지금 엄마린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맵에서는 좀 더 미네랄 위주의 맵이기 때문에 예. 엄마린을 하게 되면은 그 대다수의 마린 매딕으로 업이 된 그 효과로 그 좀 더 가스 유닛보다는 이렇게 예. 마린 매딕 위주로 하면은 적을 상대로 가스, 두 번째 가스멀티만 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승 선수는 머린 매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부터 머린의 업그레이드를 하고 중후반에는 그 풀업된 업그레이드된 예, 풀 업그레이드된 머린과 매딕들을 예, 사용하겠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한승 선수는 소울 팀이지 않습니까? 예. 소울 팀에 보면은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중후자 분들이고 예. 그 안에 테란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한승 선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카닉은 잘 모르겠지만은 바이오닉 하나만은 정말 정말 잘한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뭐 이번 게임을 인해가지고 한번 그런 점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변현정 선수의 빌드를 보니까 굉장히 빠른 럭커예요. 이건 타임 보통 타임보다 좀 빨리 레어를 간 것 같죠. 그죠? 취해치료에서 빠른 레어를 했고요. 상대분이 이제 바이오닉 하면서 최단의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레어를 그려 생산한 것 같고요. 아까 봤는데 예, 지금 보시면 보이겠지만은. 해치드에서 수성업을 하고 있네요. 수성업을 했어요. 아마도 예. 드랍으로서 상대 언덕이나 본진의 견제를 하면서 예. 빠르게 이제 거의 막멀티 식으로 멀티 막 하겠다. 그런 식의 플레이가 지금. 자, 이 팀 이 타이밍에 한승현 선수 아시는 점이 SCV 한 두 개 정도로 예. 가스멀티 곳곳에 몰래멀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예. 특히 그래가지고 서치를 좀 더 꼼꼼히 했으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기, 지금 본진 땅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런 식으로 막 실어 나르기 나를 위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정찰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 지금 3배랑 원마린에 바로 멀티를 하는데요. 지금 드랍이 테란 본진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 테란분은 저거가 지금 드랍업을 한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12시에 멀티를 하고 그 앞에 럴커 두 마리 보러 가는 곳을 스탑네크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유닛을 모은 다음에 시프트까지 되면은 한 번에 본진 들어갈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저거가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 예, 파악을 했겠죠? 드론이 처음부터 빠져나갔을 리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이제서야 이제 눈치를 챘을 거예요. 드랍업이 됐구나. 뭐 앞마당 이후에 병력 더 뽑아서 아, 나오고 있는 한승희 선수 방어업이 아니라 드랍 방어가 다 됐네요. 드랍도 본진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병력 선수는 상대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보이는 거에서 드랍 한 거를 보여준 적이 없다 보니까 한 번에 모아서 한 방 드랍을 가려고 방금 했지만은 한시의 펀스가 감으로 느껴가지고 방어를 해놨기 때문에 다르다가 지금 빼그런 거겠죠. 네, 자, 뒷마당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교전이 있었는데요. 럭커 하나 잡아내면서 일단은 안쪽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한승혁. 아, 지금 변현정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까 테란 유저들이 거의 여기서는 예. 보통 이렇게 탱크를 모아서 그 마린 메딕 탱크 사베 이렇게 한 타이밍 러시를 하는데요. 한승현 선수는 이 위치를 이용해서 멀티를 일찍 하면서 그러면서 드랍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플레이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방 러시를 했다면 그때 역 드랍이 와서 그 피해를 입었을 텐데 한승현 선수의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멀티 견제 쪽에 좀 더 힘을 쏟고 있는 한승현 선수의 모습인데요. 그렇죠. 또 다시 변현주 선수도 마찬가지로 소울 팀이기 때문에 같은 팀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좀 더 알아가지고 저런 빌드를 선택한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지금 머린 매딕 위주로만 생산을 하고 있고 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앞마당 멀티 빨랐습니다. 그럼 머린 엄청 많이 나오죠. 가스 모아놨기 때문에 탱크와 배슬까지도 예, 예.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공현주 선수는 초반 투세철에 레어를 해가지고 빠르게 수성업과 럴커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한승혁 선수도 3레벨을 한 후에 곧바로 멀티를 했는데 분명히 테크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 한 후에 곧바로 언덕 널크를 지금처럼 할 때면은 상당한 시간 동안 자원 채취를 못했을 건데 지금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드랍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피해도 못 주고 이렇게 탱크 때문에 피해를 못 주네요. 그리고 한승현 선수의 방어가 정말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벙커가 4개나 있고 진짜 예, 약간 근데 지금 현재 테란이 유리한 것 같았는데 지금 또 보니까 적의 멀티가 대다수가 있고 크게 유리하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싸움에 의해서 이 유불리함이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겠네요. 또 특히나 이 딥네이너스 같은 맵은 그 이쪽 멀티를 파괴하러 가면 저쪽 멀티가 돼 있고 또 저쪽 예. 멀티를 파괴하면 저쪽 멀티가 돼 있고 예. 굉장히 멀티 대 멀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본진을 밀어버리는 게 오히려 속편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점이에요.
아, 어차피 이쪽 멀티 부셔봤자 다른 지역에 또 멀티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예, 몰래 멀티도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 테크트리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주력 병력이 나오는 본진 쪽을 탱크와 함께 예, 밀어버린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본진 가네요. 자, 주력이 나왔는데 뒤쪽으로 선회하는 병력이 또 있습니다. 변우정 선수도 한승엽 선수의 본진 쪽으로 갔는데 방어하기 위해서 본진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병력은 상당히 지금 많은 편인데요. 네. 그리고 초반에 엄마를 했기 때문에 말이 먹일 것이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는 충실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저 은행보다 정말 80만 원으로 전이라면은 아, 진짜 힘들죠. 자,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하면서 공격 병력을 잡아먹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변은종 선수인데요. 지금 럭커 위치가 바로 위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병력을 조금 더 모아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진 쪽에서 나오는 그 럭커와 히드라인 숫자가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은, 예, 완전하게 이렇게 샌드위치 작전을 펼칠 수 있었거든요. 자, 오히려 변은종 선수의 주력이 거의 다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예, 자신이 좀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좀 중요한 순간에 한승엽 선수는 이쪽에 신경을 못 썼었거든요. 그렇죠. 한방 싸움을 하면서 곧바로 이제 이쪽으로 상대가 두 가지를 동시에 신경을 쓰기 힘들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드랍으로서 멀티 견제하고 이끌어내 예. 정말 좋았지만은 그 한방에 막지 못해가지고 지금 정말 승패를 그 타이밍 러쉬만 막았다면 변주 선수가 정말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게임이었는데 한겨 선수의 그 현란한 컨트롤과 변우 선수의 럭커버러 실수 그게 저는 한승현 선수의 엄마린의 효과를 토독히 본 것 같아요. 네, 9시 확장까지 공격하고 있는 한승현 선수 아예 제기의 싹을 모두가 제거하고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 한승엽 선수가 초반에 마린으로 먼저 압박을, 입구 쪽에 압박을 하면서 상대에게 러커를 강요를 했고요. 이후에는, 메딕이 추가됐습니다만 특별한 공격 없이 상대 확장을 10시 쪽을 많이 견제를 해줬거든요. 이런 테란의 초반 견제에 대해서 저거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선, 근데 초중반까지는 저거분이 변현준 선수가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빌드상, 변은종 선수의 대처가 좀 좋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테란 분이 이제 초반에 스릴 배력으로 엄마를 하면서 상대의 적의 입구를 막고 못 나오게 견제를 하면서 자신은 멀티를 한다 이런 빌드를 하는 반면에 저거는 자신은 럴크를 하고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서 입구는 못 나가니까 빠르게 드랍업을 해가지고 딴 곳으로 드랍업을 해서 이제 막 멀티를 한다. 거기까지는 좋았지만은 그 후에서 상대분에게 이제 빠른 멀티를 했는데 거기서 견제를 좀 더 못하고 그리고 상대가 어떤 빌드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약점을 좀 더 정찰로 통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자신이 저그링이라고 넣고 모은 걸로 상대의 주병력이 아닌 주병력을 모으고 있었고 마린메디 한 부대 정도가 좀 멀티를 파괴하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예. 그걸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는데 그걸 놔두고 멀티가 파괴되는 점 그런 세세한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쌓이다 보니까 승패가 황금 나게 된 것 같네요. 예, 분명히 그 초중반까지는 그 변은종 선수의 뭐 빌드 오더라든지 운영 자체가 정말 좋았어요. 아주 변은종 선수가 이기는 게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했었는데 10시 지역에 멀티가 파괴 딱 되면서부터 예, 조금씩 그렇죠. 그 한승엽 선수에게 경기가 예, 바로 이렇게 옮겨졌네요. 그 승기가요. 네. 그 멀티 견제 병력을 잡아주지 못했던 것이 뭐 자신의 확장 파괴로까지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상대 병력, 더욱더 모여있으면서 강력한 병력으로 자신의 본진을 위협하게 됐습니다. 자, 한승엽 선수의 어떤 플레이가 가장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한승엽 선수가 이렇게 변현준 선수의 그 스타일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빌드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변현준 선수가 드랍업이 됐을 걸 예상하고 빠르게 드랍 예상을 하고 그 방어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현준 선수가 아예 오버로드 드랍을 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변현준 선수는 드랍업한 효과를 거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한승현 선수의 판단, 본진으로 가는 판단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대충 보자면은 서로 간에 초반 시작해가지고 빌드상에서 보면은 변현준 선수가 선택한 빌드가 약간 좀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은 변현준 선수가 좋았지만은 그 후에 게임 운영이 좀 더 한승엽 선수가 뛰어났기 때문에 게임의 승패는 한승엽 선수가 가져갔다.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제가. 네. 상대 드랍업까지도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본진 방어를 충실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멀티 쪽을 견제를 했습니다만 별로 큰 이 소득을 얻지 못했던 변은종 선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윤열 선수가 선택을 한 한승엽 선수의 테란 플레이를 스타트랜드 시간에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코너 어바웃 리얼 게임 순서가 이어집니다. 아, 선수들의 플레이를 가까이서 직접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순서입니다. 어바웃 리얼 게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예, 네. 오늘은 그 삼성 칸 소속의 박동욱 선수와 투나이트 소속의 예, 심소명 선수인데요. 박동욱 선수는 프로토스 유저이고 예, 심소명 선수는 저그 유저입니다. 네. 자, 두 선수 가운데 역시 오늘도 승리를 한 선수가 이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경기에 대한 해설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한 선수는 조금 아쉬울 수가, 진 선수는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더욱더 승리를 위해서 선수들이 멋진 기량을 선보이게 되고 자신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표현하기 위해서 예. 승리를 위한 노력도 준비를 많이 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네. 보는 입장에서도 약간은 그 서바이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즐겁죠. 네, 자, 과연 어느 선수가 이윤열 선수, 홍진호 선수 그 사이에 앉을 수 있을지 오늘의 경기에 나서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박동욱 선수와 심소명 선수의 각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칸의 박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상대 선수가 심소명 선수인데요. 제가 예전에 대회 예선 때 많이 졌었거든요. 오늘 이겨서 예전에 많이 졌던 걸 복수하고 싶고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나이스즈의 프로게이머 심소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 초청받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기쁘고요. 오늘 진짜 좋은 모습 보이도록 오늘 박동욱 선수와 경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전에도 많이 만나봤지만 오늘 반드시 이겨서 메이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진짜 좋은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박동욱 선수와 심소명 선수의 얘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특히나 심소명 선수는 투나 SG 같은 팀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스타일이 예상이 됩니까? 예, 심소명 선수는 게임을 예전부터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뛰어난 신인이라고 먼저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지켜보는데 이 선수에게 딱히 무슨 스타일이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순간적인 상황 판단이 센스가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이럴 때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정말 부자적일 때는 확실히 부자적이고 예. 또 이럴 때는 확실히 몰아붙여야 된다. 그러면은 가난할 때는 진짜 더없이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자기가 판단을 내가지고 자기 스타일을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뭘 예. 정해놓고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는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예.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상대방을 상당히 막 정신없게 그렇죠. 예, 게임을 거예요. 하면서 예. 상대방의 스타일이나 상대방의 빌드나 전략을 본 후에 자기가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해가지고 플레이하겠다. 나는 순간적인 상황 판단이 되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플레이 스타일의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박동욱 선수는 이윤열 선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박동욱 선수의 스타일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정석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테란전 같은 경우는 이게 대단히 이렇게 엽기 전술도 잘 쓰고 그리고 좀 탄탄해요. 탄탄하고 멀티력도 괜찮고. 근데 저그 경기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그전도 마찬가지로 좀 엽기적인 전술도 물론 쓰겠지만 거기에 비한 확장력과 이렇게 안전성 있는 플레이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박동욱 선수의 등장으로 이제는 임성춘 씨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리얼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저는 좀 예전부터 활동하던 선수들을 좋아하고 프로토스 선수들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박동욱 선수가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또 안 되죠. 안 되고요. 예, 안 자, 되죠? 박동욱 선수와 심소명 선수가 맞습니다. 오늘의 리얼 게임 경기화면 함께 지켜보시죠. 자, 삼성칸 박동욱 프로토스와 투나 SG의 심소명 저거와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12시 방면에 지금 보시는 경기 화면이 박동욱 선수의 화면인데요. 아직까지는 상대 진영 알 수 없는 상황, 경기 초반입니다. 네, 12시에 그렇다면 12시는 거의 프로토스에 있어가지고 거의 최고의 자리라고 봐도 수준이 무방할 정도죠. 네. 그동안
6시에 걸린 선수들이 가장 이 말이 많았는데 승리를 예. 거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예. 오히려 더 많았었죠. 굉장히 네. 불리한 자리에서. 우패죠, 우패. 네. 3기 출범 이후에 6시 지역에서 패배를 한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심성훈 선수의 위치가 6시네요. 네. 참 운명인가요? 아직까지는 심성훈 선수의 경기 화면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박동호 선수의 초반 플레이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파란 웨치를 상대의 전진에서 찍지 않고 예. 그냥 본진 가까이 지는 걸 보니까 초반 하드코어로 인해가지고 상대에게 압박을 가야겠다 그런 플레이는 아닌 것 같네요. 아닌 것 같다고요? 예. 예, 뭐 이건 뭐 한 박동욱 선수 마음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프로볼을 10기까지 생산을 하는 걸로 봐서는 예, 하드코어 질러 머신 아닌 걸로 예, 판명이 됐습니다. 제 예측이 틀릴 리가 없죠. 어? 예, 일자 서치를 가네요. 예. 저런 경우에는 그 2시에서 오브로드가 날라오지 않느냐 경우에 예. 포저스나 테란 입장에서는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정찰을 가는 게 거의 이제 원칙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네. 2시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6시 하고 있는 박동욱 선수. 또 저거는 그걸 역이용해서 오브로드를 아래로 보낼 경우도 있어요. 없죠. 있었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다. 예,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짝 상대의 위치 정도만 파악하고 오버로드를 빼는 플레이는 요즘에도 뭐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화면이 넘어왔습니다. 이쪽에 정체를 들어왔는데 6시에 바로 적신을 발견을 하고 있는 박동욱 선수. 예, 지난주에. 예, 말씀하세요. 예, 역시 이제 지난주에 이재환 선수가 했던 거랑 똑같이 지금 문진 예. 트위치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같은 팀이다 보니까. 스타일도 오늘 빌드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은 저하고 마음이 좀 통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거든요. 홍진호 선수도 더블 졌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언더캐치라는 편인데 예. 저는 이제 남의 거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제가 자신을 이제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빌드를 만드는 거죠. 예, 홍진호 선수가 그래서 스타일이 약간 좀 독특한 선수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가스라시 자, 오실레이터 워프를 통해서 막아냈고요, 박동욱 선수. 네, 10, 12게이트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스가 상당히 빨리 올라가죠. 질럿도 충분히 나오면서요. 네, 자, 질럿 거의 다 입구까지 다다르기 시작하는데요. 숨깁니다. 숨기고 상대의 테크트리나 그런 드론 피해를 주기 위해 숨어있는 거죠. 네. 적진 입구에 몸으로 드론이 막고 있었는데 질럿 둘이 덤벼드는데 몸으로 막는 것은 약간 무모했습니다. 아무래도 질럿이 드론을 때릴 때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그 네. 딜레이라도 시간을 벌겠다. 그런 의도로서 드론을 자꾸 피지시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박동욱 선수는 프로스포스 유저들이 적을 상대로 할 때 예, 하드코 질럿 러시가 아니고 원게이트가 아닐 경우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는 빌드죠. 10, 12게이트 이후에 3질럿 후 가스를 채취하면서 예 사이버네틱스 코어를 짓는 빌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자 프로바나가 앞마당 속에서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로 간에 어떠한 전투는 없었지만은 게임을 보면은 어느새 약간 좀 박동 선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끌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초반에 압박 나왔던 질럿까지 모두 다 돌아와 있고요. 예. 상대 진영에 대한 정세는 끊임없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박동욱 선수. 지금 인성춘 선수 같으면은 이 상황에서 예.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유리한가요? 이런 빌드가? 예,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적을 상대로 할 때 좀 초반에 약간 예, 좀 유리하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일순간에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초반부터 이런 걸 논하기엔 좀 뭐하다도 싶네요. 예, 지금 심평 선수가 지금 박동욱 선수가 프로그램이 해가지고 정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스를 채취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를 잘 나왔어요. 좀 더 헤이크성으로 가스를 채취하면서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프로토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채취 안 하고 히트라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아! 땡이들어다 이렇게 지금 거의 확정을 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네. 이럴 때 또 그걸 이용해서 예, 히드라이드 스크랜은 짓긴 했는데 히드라이드 생산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마당에 내어를 두고 예. 그거 해도 되는데요. 근데 워낙에 심성훈 선수는 이제 히드라 온리 히드라 전략을 굉장히 예. 많이 써요. 근데
근데 그걸 알면서도 프로토스를 못 막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예. 그만큼 히드라를 진짜 자신있어 하고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드라와의 그 관계가 상당히 좀 밀접하다. 예. 좋은 관계다. 예. 지금 질럿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질럿의 숫자에 맞게 뭐 성충 콜로니를 건설한다거나 저울링을 생산한다거나 그만큼 정찰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가난한 거죠. 하고 있잖아요. 자, 추가 저울링까지 일단 한번 드론에 쏟아붓고 있는 양손수인데요. 와. 와, 컨트롤. 자, 마무리를 짓기 위해 따라갑니다. 신소명 선수. 앞서 나가면서 포위 공격. 이건 박동원 선수의 실수라고. 실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박동원 선수는 상대가 히드라덴을 올리는 걸 봤기 때문에 분명히 히드라를 뽑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땡이들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드론을 생산 후에 히드라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배를 약간 좀 이제 째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압박을 주겠다. 그런 플레이였던 것 같은데. 위험한데. 자, 이거, 크리콜로니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지금 바람이 되어서 금방 오거든요. 네. 예. 계속 바람이 엄청 빨랐죠? 약간 좀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질럿들 한번 그런 식으로 싸워주면 분명히 유리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완성되기 전에 이미 앞마당으로 치고 들어오는 박동훈 선수의 질럿. 아, 이거 못 막죠, 이거. 못 막아요. 자, 드래곤까지 함께 왔고요. 신소명 선수. 저글링 교전에서는 웬만큼 재미를 봤다고 봤다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본진 안쪽까지 밀리기 직전까지 놓이고 맙니다. 예, 막았네요. 아, 중요한 건 성승 콜로니를 어떻게든지 공격을 해줬어야 되고, 뭐 드라군 한기 정도로도 강제 공격해주는 판단이 좀 더 나았을 것 같거든요. 서프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만 추가 병력까지 함께 왔죠. 박동훈 선수의 2차 러시에 추가 병력을 기다린 거였군요. 근데 바람을 막을 수 있겠는데. 드론까지 다시 한번 동원이 되고 있는 신선의 선수인데요. 자,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신선명. 예, 이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피해가 그만큼 많습니다. 뭐. 지금 심선명 선수가 테크트리를 뭐 충분히 올린 것도 아니고 드론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반면에 박동욱 선수는 프로브의 숫자도 상당히 많은 데다가 이제 하이톤 플러까지 추가가 되고 멀티가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가 불리한 거죠. 확실히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에 비해서 프로토스가 어디까지 테크가 올라갔고 또 멀티를 했냐 아니냐 그 차이에 따라가지고 리볼리가 확실해질 겁니다. 바람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러시가 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박동훈 선수가 지금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딱히 무슨 말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이 지금 딜러 선수의 목숨을 걸고서 스트레이트에서 계속 질럿만 뽑고 있다. 멀티도 안 하고 테크도 다 안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막으면은 할만한 거예요. 근데 딜러 러시를 하면서 멀티를 하고 또 템플 낙하도가 올라갔다. 이렇다면은 지금 저거 입장에서는 정말 불리한 거죠. 자, 박동훈 선수 화면. 네, 멀티 하고 있네요. 이것이 초반에 90게이트가 아닌 10-12게이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자원이 충만하다는 거죠. 아, 이제 가스를 뺐었네요. 네. 가스를 채취 안 했다는 것은 추가 러쉬를 야마당이 완성되고 나서 충분대에서 가스 채취를 할 때쯤 돼서 드라군까지 추가를 한 후 나오는 생각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가스 채취가 안 되고 있죠? 1억 하면 1억 바닥 질러서 이용하여 멀티를 하고 정말 좋은 빌드 같습니다.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앞마당은 바리케이트를 쳐서 막아놨고요. 2차로 병력들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동욱 선수. 일반적으로 저그와 프로토스가 경기를 할 때 프로토스가 제일 막 싫어하는 게 저그가 도대체 뭘 할지를 몰라서 본진 캐논 건설하고 입구 쪽 캐논 건설하고 나서 멀티를 가져가기 때문에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레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본진 캐논 건설 안 하고 그렇죠. 앞마당 멀티 쪽에도 건설 안 합니다. 그저 그냥 입구 쪽에 뭐 보험용으로 몇 개 건설했을 뿐 상당히 멀티가 빨라요. 프로토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종철이나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100%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들을 최적하게 맞출 수 있었던 거죠. 자, 히드라 저글링으로 방어 병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수명 선수. 네, 지금 다카 템플러를 행사해서 상대는 지금 온히드라로 지금 밀 생각이니까, 밀 생각이니까. 네. 예. 밀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는 이제 오버로드 스피드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카 템플러 인해가지고 방어를 좀 더 하겠다. 그 생각이 거든요. 프로토스 유저가 이런 식으로
가스 채취 자원 관리를 하는 건 상당히 보기가 힘들거든요. 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뭐 자원이 많고 그때마다 쓰는 자원이 바뀌기 때문에 자원 관리를 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독특하네요. 그때그때 최적화되어 있는 그 캐트의 자원만을 가지고 경기를 펼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지금 이 빌드는 국동 선수의 그 18번 빌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하다가 예. 좋은 빌드를 만들어서 예. 지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어야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겠죠. 뭐 가스를 어느 때는 중단하고 어느 때 채취를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하려고 어떠한 플레이를 하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프리트 입장에서는 지금 유리한 상황에서 마무리 굳히기를 어떤 식으로 굳히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중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코까지 함께 리프 쪽을 한번 조여보고 있는 심천호 선수고요. 본진 안쪽으로 다크 템플러를 집어 넣어놨는데요. 박동호 선수. 역시 드론 테러를 감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면 늦다는 것을 노린 거죠. 저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 있는 병력으로 일단 공격을 합니다만, 하이 템플러의 사인스톤까지. 공격 쉽지가 않은데요, 심서명 선수. 저 캐논 하나만 어떻게든 파괴시킨다면 가능성 있어요. 심서명 선수. 지금 로봇 세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압박을 해야 되는데요, 심서명 선수. 이거 피해 너무 크네요. 예, 이 닥 템플러 한 기만 안 들어왔다면은,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적인 닥 템플러를 내가지고, 시간을 잘 벌었던 그 선수의 시간과 찬스가 더 필요했네요. 자, 러커 전진하면서, 공격관 명령은 빼지 않고 있습니다. 심서명. 러커 몇 개에서 뒤로 좀 밀려나는 입장인데, 본진 안에 있던 드론은 박동호 선수 꽤 많이 잡아냈고요. 자, 히스테라리스까지 입구적 공략에 최선가하고 있는 심서명 선수. 히스테라 세기롱 모자라죠. 자, 러커에게 좀 맹활약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다크템플러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가 너무나 유리한 상황인데요. 이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거의 지금 러시를 감행해도 저그가 맞기 힘들 것 같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수명 선수는 지금 패치리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박동욱 선수는 지금 게이트웨이가 6-7개. 예, 지금 숫자를 못 세게 방해를 하고 있는 박동욱 선수. 심수명 선수 특기가 게임을 직접 보자면은 프로토에게 직접적인 드랩을 얻지만은 수송을 해요. 아군요 지금. 수송한 다음에 엄청 드랩하면서 자신을 빠르게 양선물티를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는데요. 지금 심수명 선수가 양선물티를 했다면은 한 곳이라도 멀티를 했다면은 심수명 선수가 이길 수도 있어요. 정말 할만한 선수고요. 네. 자, 언덕 쪽에 러커를 노리니까 바로 캐논을 워프 시켜놓았고 방어 병력을 배치합니다. 스톰으로만 쏘고 있는 박동욱. 지금 러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셔틀한기 생산해서 질론 몇 개 태워서 언덕 쪽에 배치시켜놓는다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본진 안쪽으로도 오버로드가 들어왔죠. 러커를 떨고 났습니다. 자신이 입은 일꾼 피해만큼을 상대에게 갚아줘야 하는 입장이 심서명 선수인데요. 상대 본진보다 방금 상대의 멀티 쪽에 그 밑에 워낙 컴퓨터나 공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곳에 러커 드랍을 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없죠. 네. 한방 타이밍이 됐나요, 지금? 예, 하지만 확실하게 순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온갖 이런 게릴라들을 확실히 막아낸 후에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병력, 전진하는 병력 뒤로 물러나면서 일단 막아내고 있고 상대 본진의 드랍을 계속해서 감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서명. 심서명 선수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 네. 앞마당 지역 본진 이후에 본진 아래쪽에 히드라 드랍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심서명 선수. 정말 심서명 선수의 히드라는 다른 저그유저 히드라하고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르죠? 다리가 하나 더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틀린 것 같나요? 네, 그냥 왠지 강해 보이고. 예. 강해 보이고 또 필요할 때마다 히드라가 있죠. 드론보다 히드라 드론 생산을 넘치고 히드라가 좋네요. 자, 스톰 앞마당 지금 밀리기 시작합니다. 심서명 선수. 지금 드라곤을 내가지고 상대의 추가 유닛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현재 지금 나온 옷을 막았을 경우는 발전 스톰이죠. 네. 이걸 막아야죠, 지금. 히드랄리 스톰호, 아무리 심소명 선수 거는 인상이 좀 험악하다고 하더라도 병력이 지금 없거든요. 러커를 일단 방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마당 수영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해처리가 분명히 많았다면은 저글링과 히드랄을 조합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해처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 저글링이 백업을 못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드라군들에 의해서 타격이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쌓이는 드라군은 저글링들에 해쳐줘야 되거든요. 네. 확장 준비까지 해 나가면서 승기를 점점 붙여나가는 박동욱 선수입니다. 네, 아마도 초반에 이제 승기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간 후에 그에 이제 박동욱 선수가 러시안 그 질런 그걸로 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상황과 피해들을 입어가지고 병력들이 그래 마치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방에 밀려고 있죠. 아, 본진까지 밀리기 시작했고요. 게이트웨이 추가하고 있죠. 자, 경기 네, 포기하고 많은 심서명 선수. 자, 오늘 리얼 게임 박동욱 선수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심서명 선수와 박동욱 선수가 맞선 오늘의 리얼 게임 박동욱 선수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곳에 박동욱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리고요. 어떤 전략이 주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제 전략이요? 네. 제 전략이 일단 빠른 태클을 올린 다음에 원래는 보통 요즘 프로토스가 템플러 계열로 가게 돼서 좀 기본 유닛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충실하지 못 충실하지 못하는데 요즘에는 얘가 이제 요즘 스타일이 대부분 많이 좀 째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드론을 많이 생산한다. 드론을 많이 생산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템플러 태클을 아예 가지 않고 가스를 채취하고 있는 프로브 세 마리를 미네랄 채취로 돌린 다음에 질러 활용을 극대화시켜서는 전략이었어요. 와, 게다가 또 질러 또 많이 나오는 데다가 네. 가스 채취는 못하지만 앞마당 넥서스가 상당히 일찍 지워지죠. 예, 압박을 하면서 멀티를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제가 그러니까 프로토스를 할 때 저그 상대로 할 때 이렇게 한 가지 느낀 게 아, 여기서 질러 몇 기만 더 있었다면은 밀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만들어낸 거였어요. 예, 저한테 마음이 또 통한 게 있었네요. 충전이 지금 쿡쿡 맞아요, 지금. 네, 짠, 요즘 짠. 프로토스와 신구와의 대화 시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저도 얘기 나눠보시죠, 예. 별로. 예, 끝나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쉬움만 갖고 있던 예전 프로토스에 비해서 요즘 예. 프로토스는 이제 그 해법을 찾아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조금만 더 이렇게 다듬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정말 뭐 좋은 성적 낼 것 같네요. 네, 아, 오늘 일단 좋은 성적 나왔고요. 승리를 해서 이 무대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요즘 프로토스 박동욱 선수의 플레이를 박동욱 선수의 목소리로 함께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박동욱 선수가 심소명 선수를 물리쳐버린 그 경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심소명 선수도 지금 자리를 뜨지 않고 이곳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요. 마이크를 주지 않았죠? 예, 저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세비안 선수는 이렇게 얼굴을 안 보이고 목소리만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정말 슬프겠죠. 어차피 저는 안 나가니까 괜찮아요. 예. 네. 네. 초반에 박동욱 선수는 원래 프로토스 입장상 12세 걸리면은 워낙 위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하드콜을 막 많이 하거든요. 예. 박동욱 선수는 일부러 저 빌드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저 빌드를 쓴 건지 궁금하네요. 아, 제가 원래 하드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게임이 너무 일찍 끝나서 좀 아쉽거든요, 게임은. 그래서 하드콜을 하지 않아요. 오, 오. 예. 예. 혹시 예. 생각하던 대로 상당히 일반적인 프로토스 유저분들과는 달리 좀 네. 개념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예. 하드콜 하면 너무 빨리 이기니까 당연히 없다는 거겠죠? 네. 네. 제가 알던 프로토스 유저와는 정말 다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 저도 사실은 장전을 상당히 좋아해요. 예, 뭐, 나오는 유닛들, 뭐, 고급 유닛들까지 다 총동원해서 싸우는 그런 전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병력 다 모으면은 다양한 이제 유닛들이 가스, 모이는 한 방에. 타이밍에 가스를 뺀 거네요. 예, 오버로드를 사냥한 다음에 바로 이제 가스를 채취하지 않고 바로 게이트를 늘려서 푸시하는 거죠. 이렇게 소모전을 해줄수록 제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대는 그만큼 가난해진다? 예. 박동욱 선수가 생각하던 시나리오 들어 저건 좀 생각해요. 예, 여기서 계속 푸시를 하면서 예. 멀티가 상당히 유리했거든요? 여기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초반에 끝내면 재미가 없어서 혹시 빼신 건 아니죠?
저도 그냥 초반에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 심소영 선수가 물량을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잘 막은 것 같아요, 너무. 히드라보다 예. 급하게 저글링을 뽑아내서 막아버렸죠. 네. 원래 뚫릴 줄 알았는데 심소영 선수가 잘 막았어요. 드론 컨트롤과 저글링 컨트롤과 너무 좋아요. 예. 어, 뒤로 일단 한 타임 심소영 선수 난감했겠어요. 저글링으로 캐논과 레깅스를 보고. 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점이 말 그대로 박동원 선수가 말씀하신 예. 것처럼 프로보 3화를 가스에서 빼고 예. 질럿을 극대화시키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프로보 미네랄 그전에도 미네랄에서 프로보 붙여있는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 거기서 3화를 더 붙이는 거나 뺀 거나 그리고 후에 가면은 가스가 정말 필요한 등등이 프로스잖아요. 예. 템플러가 있기 때문에 그 3화를 빼는 게 정말 그만큼 유리한가 정말 좀 궁금해요. 그 후에 그 점에서 설명하자면요. 투가스 캐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질럿을 네. 생산하는데 질럿 생산을 쉬지 않고 테크트리 건물도 쉬지 않고 건설하게 되면은 프로브를 뽑게 되면은 이게 막히거든요. 질럿 생산하는 게 조금씩 막히거든요. 약간씩 그런 딜레이를 아예 없애자 해서 프로브 생산을 적게 그래서 프로브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아하. 가스통에 들어가 있는 세 마리의 프로브를 빼지 않으면 약간 미네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핵심 포인트가 질럿으로 압박하면서 멀티를 빨리 하기 때문에 가스가 부족할 리가 없는 게 바로 투가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가스에서는 그렇죠. 밀리지가 않아요. 아, 정말 타이밍이 되는. 이 빌드를 예. 아, 많이 연습했던 빌드죠. 예. 뭐 몇 년간은 뭐 연구 개발 끝에 개발된 빌드 예, 같은데요. 거의 몇 년간 했는데 예. 이제 나온 그런 것이죠. 아, 그러면 이것은 약점은 어떤 것이실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약점은 잘 모르겠어요. 와. 그래서 쓴 거예요. 상대는 그냥 여러모로 어떠한 상대가 무슨 빌드를 하더라도 뭐 다 스페이스도 가능하고 공격도 가능한 괜찮은 빌드가. 아, 근데 이 상황에선 약간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예. 그 캐논 하나가 파괴 됐다면요? 캐논을 아끼지 말고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바로 뒤쪽에 옵저버터리 만들었고요. 방어 준비도 꼼꼼히 해놨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심소영 선수가 초반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앞쪽 미네랄 멀티를 확보하면서 좀 더 방어적으로 하면서 자원을 확보하겠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승윤 선수는 바로 역습 가가지고 예. 공격을 했는데 뚫릴 뻔하다가 잘 막으신 거죠. 네, 앞마당 언덕 본진 이후에 또 본진 아래쪽까지 드랍이 들어오는데 다 잘 막아냈어요 또. 예. 초반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미네랄을 확보하는데 프로브 생산을 통해서 이제 질러 쪽에 인구수 막히는 것도 막아놨고요. 뒤쪽에는 2부에 가면 확장이 많기 때문에 가스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빌드입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다크 템플러 한기가 본진 들어간 것 때문에 여기서 약간 좀 쉽사리 예, 패배를 가져가게 됐죠. 윈시 적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드론이 많이 잡혀서. 여기까지는 좋았지만은 초반에 자원 피해도 받고 또 전화 확보도 드렸던 성룡 선수의 그 인내심이 빨랐다는 경기로 한 번의 수를 못 막은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자, 밀고 내려오는 박동욱 선수의 플레이. 그 양 선수가 모두 상대 진영 쪽에 본진에 대한 드랍이라든가 다크템플러로 방위를 했고 상대 자원 채취를 좀 방위 자선을 펼쳤는데 오히려 성공한 쪽은 박동욱 선수입니다. 신선영 선수의 드랍은 이후에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로 했고요. 초반부터 신선영 선수가 너무 큰 피해를 입어서 이제 그 타이밍 러시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막힘으로써 네, 선생. 빌드오더의 승리로서 승리하게 됐네요. 네. 자, 박동욱 선수가 본진 안까지 입성을 하고, 심소명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는 장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심소명 선수도 지금 이 박동욱 선수의 경기 평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심소명 선수는? 글쎄요. 보니까 별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들어보니까, 네. 제가 들어본 관계로 예전에 대회 때 좀 둘이 좀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 박동현 선수가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복수도 할 겸 또 이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심소명 선수에게는 정말 괴로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미소를 짓고 예. 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간략하게 이번 전략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전략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유닛을 최대화시켜서 활용하자는 거고요. 자기가 멀티를 하더라도 방어적으로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하면서 상대가 쉽사리 이렇게 마음을 놓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프로토스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캠페인 하나를 뭐 외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달리하고 네. 저그를 조금 더
공격적인 예, 플레이로 상대를 해보자 그런 캠페인을 지금 외치는 것 같네요. 네, 구시대적인 프로토스와는 좀 차별화돼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니겠죠? 네. 자 앞으로의 계획 한마디 해주시죠. 2003년도에는 그다지 해놓은 게 없었거든요. 팀 리그 나와서도 많이 졌고 그런데 2004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MBC 스타리그에도 출전도 해보고 싶고요. 팀 리그 때 최연성 선수처럼 좋은 성적도 갖고 싶습니다. 네. 자, 뭐 2004년도 새롭게 봄을 맞이하게 됐는데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동욱 선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이제 마지막 코너로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순서입니다. 나의 스타일기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나의 스타일기. 이 웹상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익명의 상대와 재미있는 예.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리플레이 16,627번 강태웅님의 사연입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예, 이 강태웅님이 옆반 친구와 저녁을 먹고서 예, 게임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예, 여러분들 막 식사하신 후에 간단하게 스타 한 판 정도는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이훈열 선수하고 홍일원 선수는 그 저녁 드신 다음에 예. 뭐 어떤 걸 하시는지 참 궁금한 점이 예, 저희도 뭐 정말 게이머들끼리 저희 팀원들끼리 내기를 예. 자주 해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저녁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예. 그리고 소화도 시킬 겸 잠깐 이제 팀플레이 해가지고 서로 막 팀 먹고 그래가지고 뭐 유즈맨 피팅도 하고 예. 아니면 그냥 단순히 팀플레이 해가지고 뭐 그냥 음료수 내기 그런 거 해가지고 이기고 지고 해가지고 진 팀 이긴 팀 음료수 사주기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네. 아주 건전한데요. 네. 아, 이 식사 이후에 소화용으로, 네, 소화를 위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음주 후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음주 스타요? 네. 아, 저는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네. 최상용 캐스터께서는 하시나요? 음주까지는 네. 좋아하고요. 네. 모임 같은 자리에서도 이 스타크래프트를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을 봐왔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이 재미있는 게임, 뭐 재미있는 상대와의 리플레이가 있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태웅님의 사연은요. 테란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해서 초반 이 벙커 러쉬를 감행을 했다고 합니다. 남은 프로보가 7마리인데 강태웅님이 프로토스 12시에 위치를 해 있고 테란이 2시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리플레이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12시에 지금 보시는 프로토스가 강태웅님인데 오늘은 프로토스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반가우시겠습니다. 예, 반갑나요? 옛날에는 12시와 2시에서 프로토스와 테란이 걸리면은 프로토스가 어떠한 전략을 쓸 수 있는지 인터넷으로 주와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무 많은 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예, 나의 스타일기는 약간 좀 재미를 추구하는 예, 코너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보다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박동욱 선수를 다시 불러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지금 SCB가 러시가네요. 네. 입구 쪽에 베럭스 하나 건설하면서 SCB 둘이 출동을 했습니다. 프로브가 내려오면서 본인 다시 갔는데요. 네. 파일런 부식이고 다시 갔네요. 프로브 하나 잡아내고 일단 본진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SCB 세 마리가 왜 왔다 갔다 하죠? 아유 지금 세명 보니까 테란이 지금 파벽을 켰어요. 초반에 서플라이보다 벽을 예. 지쳐가지고 예. 지금 마른이 빨리 들어가서 벙커러시를 하는 이건 좀 의미 없는 네. 러시 같거든요? 자 프로브 역시 일꾼들 이 체력 싸움에서는 SCB를 당할 일꾼이 없는데 완성 안 돼 있는 벙커 다시 한번 건설에 들어갑니다. 짓나요 저거? 지었네요. 이때는 머리를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들어갔다. 이거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두 마리 다 들어가면은 정말 저거는 깨기 정말 힘들어요. 끝났네요. 자. 마린 둘 들어가 있고 주변에 프로브 붙어 있습니다만 막혔어요. 자 벙커 깨는 데 성공합니다. 예 여기서 그냥 게임이 끝났다면 나의 스타일기가 아니죠. 네 그렇죠. 확실히 지금 풀트가 지금 엄청 불러요. 지금 프로브가 말 그대로 7마리 남았거든요. 여기서 과연 뭐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초반 벙커러시는 막아냈습니다만 뭐 거의 원시시 대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갖고 있는 박태웅이. 왜 됐죠? 다크가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이 타이밍에 다크가 올까요? 스타게이트네요. 바로 스타게이트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오 지금 와. 근데 지금 터레 시건설을 내고 있는데 스카웃 한 기 정도 나와봤자 별 피해를 못 줘요. 터렛에 줬죠? 예. 네? 캐리어요? 아 플립 비콘까지 또 바로 봤어요 그걸 또. 예. 네.
이러면은 이제 테란의 모든 전철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코토스가 질 수가 없어요. 아니 테란이 질 수가 없어요. 에이 코세오네요. 예, 코세오가 지금 웹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네. 무슨 플레이죠 이게 이선수 선수? 예, 한 가지 예측을 해본다면 뭐 드라군을 이용해서 입구 쪽을 그 코세오 웹과 함께 뚫어버리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그다지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탱크 드랍 들어오고 있죠 지금 두시 테란. 자 막을 수 있는 상황이요 일단. 아, 소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공격을 해야 네. 돼요, 지금. 드랍십 잡아냈습니다. 헌데 드랍십이 잡혀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코서로 정말 UA 코스였지만은 정말 효과를 톡톡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8시에 확장까지 감행을 하고요. 오. 멋져요. 외부로 탱크를 갖다가 묶어놓고 일단 공격. 코스를 저렇게 활용한다는 건 참 신선한 충격이죠. 충격일까요? 신선한 충격이네요.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경기. 리플렉스 스피드 조금 더 올려봤습니다. 네, 또... 이것도 뭔가요? 또 막혀있거든요, 지금. 방어용으로 막아놨는데 상대는 허세어만 들어왔었고. 예, 이제 막 조금씩 프로토스가 오히려 유리해져 가고 있어요. 네. 이기는 거 아닐까요? 이쪽에 현대하면서 공략을 시작합니다. 벙커에 또 왜 뿌려야죠? 예, 지금 네, 팩토리의 숫자를 초반부터 일찍이 많이 늘렸다면은 좀 탱크라도 많이 있어서 웹이 그다지 큰 효과 못 뽑거든요? 근데 벌처만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으니까 웹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아, 이거. 예. 이겼네요. 본진. 그냥 무너지면서 캐리어까지 나옵니다. 안티벌처 클럽 멤버십은 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본진이 그냥 무방비로 지금 노출이 돼 있는 두스테란. 설마 좀 유리하고 좀 이기는 경기에서 예 가입하실 분이 없겠죠? 자 테란이 좀 더 포기했죠? 참 신기하네요. 네. 자 12시 프로토스와 두스테란의 경기 강태웅님의 리플레이였는데. 네. 전체적인 정리를 해주시죠. 정리요? 정리가 네. 안 되죠.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정리해주세요. 오늘 경기는 네.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시 수시 가깝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요. 마이크 또 빠졌고요. 네, 정리가 안 됩니다, 정말. 예, 우선 제가 보기에는 가깝기 때문에 이제 테란이, 테란분은 처음부터 딱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벙커를 탄다고. 그래가지고 빠르게 배려가 좋아가지고 하는데 또 운이 좋아가지고 가까운 데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벙커를 했는데 확실히 피해를 줘가지고 풀버가 7마리 남았는데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초반에 엔진은 지고 다크 방어하고 그리고 정찰 했는데 캐리를 준비하고 있어. 예. 아, 저 뭐 해도 이긴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한것 같은데 아무거나 하니까 졌다. 예? 아무거나 했는데 왜 지죠? 그러니까 이 두시 테란 분께서 박동욱 예. 선수 앞서 이 리얼게임 이겼던 박동욱 선수와 마찬가지로 초반에 너무 일찍 끝나면은 경기 재미없다 좀 더 즐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입구를 막아놨거든요. 예. 웬만큼 초반 벙커 러쉬로 재미를 봤으니까 이후에 자신이 주도하는 경기를 펼치겠다는 생각으로 입구를 막았던 것 같은데 예. 상황은 정반대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특히나 네.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의 그 경기라든지 아니면 내기 게임을 할 때 자신이 좀 유리하다 싶으면 상대방을 좀 약 올려주려고 막 별의별거 막 다 보여주고 막 괴롭히는 플레이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건 오히려 당했어요. 네. 자, 왜 제가 말을 하면 다 대답을 못하지? 이윤여 선수께서 이 테란의 심정을 예. 어떤 심리였을지 좀 정리를 짐작이라도 좋으니까요. 좀 해주시죠. 지금 테란에 저랬으면 난감하고 열받고 화나고 재밌겠네요. 화가 나는데 왜 재미없어? 역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사연인데. 아까 그 뭐랄까? 그 병훈 선수와 한수영 예. 그 선수 게임하고 비슷하게 분위기를 보자면은 초반 빌드는 확실히 테란 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예. 테란 분이 정말 우세하게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은 게임 운영 면에서 예. 테란 분은 좀 더 좀 뭔가 좀 어설프고 좀 실수를 한 명 있었던 반면에 예. 프로토스 분은 좀 유닛 조합이 좀 이상했지만은 그 유닛 조합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능력을 최대치에 끌어내가지고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 같네요. 보기에는. 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승리를 위해서 게임에 매진하자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는 리플레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강태웅님의 리플레이 감사드리고요. 어느 쪽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MBC 게임 게시판에 예, 그 리플레이 창고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오늘 나왔던 그 경기처럼 재밌고 좀 보통 게임 보기 힘든 황당한 예. 그런 게임들을 올려주시면 예,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는 경기가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개인적으로 가져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준비된 순서 여러분께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3월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3월 새 봄에 여러분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홍진호 선수와 이훈열 선수의 계획 마지막으로 앞서 처음에 못 들었는데 간략하게 들어보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저는 이번에 이제 3월달 하면은 이제 거의 시즌이 그 끝났잖아요. 끝나고 네. 새롭게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 시즌인데 제가 성적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멋지게 이기는 모습 계속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또 확실히 이제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여기 패널로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모습 계속 할 생각이고 여러 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윤현 선수와 함께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을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물고기 네. 아니었나요? 두 마리 물고기였나요? 예. 네. 이윤열 선수의 올해 새 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 웃겨주겠다는 무언의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잠깐. 네. 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홍진호 선수와 같이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게임도 열심히 하고 해설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봄이 왔는데 따뜻한데 더 따뜻한 남자로 이렇게 재밌고 활기차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한다면은 뜨거운 남자가 되고 싶다 이거 맞죠? 네 글쎄요 제가 그러니까요 재밌고 활기차게 두 마리의 물고기를 잡겠다 예, 나중에 또 회 뜨고요 네 이윤열 선수의 새 봄의 계획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밝고 새로운 분위기로 완숙된 진행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임성춘, 홍진호, 이윤열, 최성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